승순이 범이 폐하라니 확실해? 확실하다니까요.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. CCTV까지 벌써 조작돼 버리고. 증거는? 다른 증거는 없어? 아, 이거요. 사고 현장에서 주운 건데 알아보니까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대밖에 없다더라고요. 차 주인은 황재고. 피까지 묻어있는 거 보니까 확실한 증거 맞네. 그니까요. 근데 이 경찰서에서 증거품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요. 아 진짜 억울해서 환장하겠다니까요. 내가 경찰청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알아봐 줄게. 감사합니다 선배님.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 선배님. 죽은 사람의 아들이 사고 현장에서 죽었다는데 제가 빼돌렸습니다. 아는 자인가? 그놈이 지금 폐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.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. 무서울 정도로 끈질긴 놈이거든요. 더 이상 잡음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처리해. 걱정 마십시오, 폐하. 근데 민유라 팀장은? 그 얘기는 없던 걸로 하지. 들어오라. 접니다, 폐하. 벌써 움직이면 어떡하느냐. 몸도 추스를 하니까 왜 말을 안 들어. 폐하, 지금 제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걸 보십시오. 비치도에 사는 나왕식의 엄마가 뺑소니 차에 당했다. 범인은 황제라던데 황제는 살인이 취미임? 누가 이딴 짓을 해. 뺑소니 사건이 퍼진 게 영 찜찜합니다. 더 이상 삭제도 안 됩니다.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빨리 시선을 끌어야 돼요. 폐하에 대한 다른 이슈가 필요합니다.